싱코파르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왔어도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. 병원에 MRI나 뇌 MRI 뭐 이런 걸 찍어도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했는데 웨어러블에서 부정맥, 어리드메아가 나타났어.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만 이게 심장의 어리드메아, 부정맥 때문에 실신이 왔다.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웨어러블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도 병원에 다 와가지고 그냥 측정만 하는 걸로 되질 않고 그 단순히 몇십 분, 20분, 30분 측정하는 걸로 되질 않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. 이제 이런 거죠.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